어느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마리의 수컷 공작새가 아주 어려서부터 코끼리 거북과 철망 담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주고받는 언어가 다르고 몸집과 생김새들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어느덧 수공작새는 다 자라 짝짓기를 할 만큼 됐다.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멋진 날개를 펼쳐 보여야만 하는데 이 공작새는 암컷 앞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엉뚱하게 코끼리 거북 앞에서 그 우아한 날갯짓을 했다. 이 수공작새는 한평생 코끼리 거북을 상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다. 동물학자 박시룡 교수의 저서 동물의 행동 중에서. 당신과 헤어져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막 봄이 와서 여기저기 참 아름다웠습니다. 산은 푸르고 푸름 사이로 부는 진달래가 그 사이 또 때때로 노랑 물감을 뭉개놓은 듯 개나리가 막 섞여서는 환하리 환했습니다. 그런 경치를 자주 보게 돼서 기분이 좋아졌다가도 곧 차연해지곤 했어요. 아름다운 걸 보면 늘 슬프다고 하시더니 당신의 그 기운이 제게 뻗쳤던가 봅니다. 연푸른 봄산에 마른 버짐처럼 퍼진 산 벚꽃을 보고 곧 화장이 얼룩덜룩해졌으니 저만큼 집이 보이는데 저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대다가 시끄러운 새소리 들었어요. 미루나무를 올려다보니 부부일까? 두 마리 까치가 참으로 부지런히 둥지를 틀고 있었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둘이 서로 번갈아가며 부지런히 나뭇잎이며 가지들을 물어나르는 것을. 이 고장을 찾아올 때는 당신께 이런 편지를 쓰려고 온 건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런 글을 쓰려고 오다니요. 저는 당신과 함께 떠나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비행기 타버리자. 네? 여기선 마음 편히 살 수 없어. 우리 비행기 타자. 정말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죄라면 죄겠지. 내 삶을 내 식대로 살겠다는 죄.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제가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 꿈이 아니야. 난 당신하고 떠나고 싶어. 당신이 저와 함께 하겠다는 그 결정을 내려줬을 때 전 너무나 환해서 꿈인가? 꿈이겠지.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다름도 아닌 내게 찾아와 주려고 꿈을 대지 하면서 헤매는데 당신은 진짜 일을 진척시키기 시작했죠. 오늘 비행기표 샀어. 이젠 떠날 일만 남은 거야. 당신 정말 가실 수 있으세요? 나 새롭게 살아보고 싶어. 여길 떠나서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도 스포츠 센터 그만두고 떠날 준비해. 정말 그래도 되나요?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면 돼. 당신을 알고 지낸 지난 2년 동안에 무너져만 내리던 제게 어떻게 그런 화난 일이.
꿈만 같아서 당신에게 다짐을 받고 또 다짐을 하다가 결국은 또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가 당신 고향이구나. 참 좋다. 아, 네. 좋은 곳이에요. 우리 떠나고 나면 당신 여기가 참 그립겠어. 그럴 거예요. 당신과 떠나면 다신 여기 오지 못할지도 모르지요. 미안해. 아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여기 오래 있을 거야? 아니요.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갈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일주일 후에 떠나는 거야. 일주일 후에 비행기를 타고 나면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살자. 저, 나 손 좀 씻고 싶어요. 저쪽에 수박가가 있어요. 어, 그래. 오, 개운하다. 아직 봄바람이 찬데 손시렵지 않아? 괜찮아요. 15, 6년 전인가 여학교 졸업하고 여기 떠나면서도 이 수도가에서 손을 씻었어요. 그래? 인연이 깊은 수도가군. 네, 그런 셈이죠. 전 여기에 내려오거나 여기 떠날 때마다 이 수도가에서 손을 씻어요. 왜? 그냥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 씻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 그런 습관이 생긴 걸까? 글쎄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그저 이 자리에서 손을 씻고 집에 들어가면 도시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을 수 있고 손을 씻고 여길 떠나가면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오, 서울 가는 기차가 들어와요. 어, 그래. 이젠 가야겠군. 내일 꼭 올라오는 거지? 기다릴게. 제 마음속에 일어난 이 파문을 당신께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과연 설명이 가능한 파문인지조차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문을 몰라하는 당신이 거기 있으니 저는 당신께 어떻게든 제 마음을 전해드려야죠. 하지만 제 표현이 모자라서 이 편지를 다 읽으시고도 제 마음이 야속하시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강물은 늘 흐르지만 그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어찌된 셈인지 제게는 그 강과 함께 흐르기로 마음먹는 일이 제 심연의 물을 퍼주고야 생긴 이름을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죠. 다만 어떻게 하더라도 제게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 남는다는 걸 알아주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여자에게 당신에게 해야겠어요. 대나무가 있던 자리에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봄에 그 아스팔트를 뚫고 죽순이 솟아나더니 제 마음에도 바로 그런 요동이 일었습니다. 6살이었을까? 아니면 7살? 막내 동생이 막 태어나던 해였으니 7살이 맞겠습니다. 배고픈데. 어? 안녕?
그 여자가 열린 대문으로 들어섰을 때 제 발끝에 매달려 있던 검정 고무신이 툭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마당에 늪분배를 거느린 듯 화사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토록 뽀얀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마을을 단 한 번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어린 저는 머리에 땀이 밴 수건을 쓴 여자, 산에서 갈기나무를 한 잼씩 해서 지고 내려오는 여자, 굵은 종아리에 거머리가 물어뜯은 상처가 선하게 시기는 여자, 계절 없이 살까지 든 여자, 이렇듯 이래 찌들어 손금이 쩍쩍 갈라진 강박한 여자만 보았으니 그 여자의 뽀얀에 눈이 동그랗게 된 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자, 턱같이 어디니?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매만지며 물었어요. 여자는 어느새 부엌에서 소쿠를 들고 나와 서 있었죠. 턱밭? 여기 뒤로 돌아가면 있어요. 그래. 나랑 같이 턱밭에 갈까? 네. 저는 그 여자의 화사함에 이끌려 고무신을 꿰신고 그 여자를 뒤세우고는 텃밭으로 난 샘물을 향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는 그때껏 제가 맡아본 적이 없는 은은한 향내가 났습니다. 그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그 향내는 그 여자에게서 조금 빠져나와 제게 스며곤 했습니다. 텃밭으로 가는 길에 물을 길어 나르던 장성댁을 만났는데 장성댁은 물덩이를 내려놓고까지 그 여자가 나를 쳐다봤어요. 실죽한 표정으로. 아휴, 힘들다. 네 지금 어디 가니? 텃밭에 가요. 아 근데 네 엄마는 어딜 가서 곱빼기도 안 보인다니? 몰라요. 그 여자는 잔배추와 잔배추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소쿠리에 잔배추를 뽑았습니다. 텃밭 한켠에 심겨진 푸르른 조선파도 뽑아 담았습니다. 여자는 새 각시처럼 밀동 저고를 입고 있어서 배추를 뽑을 때는 배추잎같이, 파를 뽑을 땐 팥잎같이 파랗게 고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으로 불쑥 들어온 그 여자가 맨 먼저 한 일은 김치를 담그는 일이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김치 담그는 그 여자 곁에서 잔심부름 해줬어요. 그 여자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서툰 듯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눈을 파시면서도 단숨에 척척 해내는 무생지에 써는 일은 특히 말이에요.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는 깍둑깍둑깍둑 경쾌했죠. 하지만 그 여자의 도마질 소리는 깍둑깍둑이었어요. 그 여자는 파란 페인트칠이 벗겨진 대문을 통해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대신 그 대문으로 어머니께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안방 아기 그네에 100일이 겨우 지난 막내 동생까지 남겨두고 여자는 힘들게 김치를 담가서 저녁 밥상을 차려 내놨지만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큰오빠가 민목에 버티고 앉아 눈을 부라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고 있지 말고 밥들 먹어. 응? 배고플 텐데 어서들 먹어. 응? 어서. 자, 어서. 여자는 우리 형제들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지만 우린 큰오빠의 위세를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진 담배를 피우며 어두워진 마당을 내다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네 속의 막내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을 때 큰 오빠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도전장처럼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모두 나를 따라 나와. 그때 막 중학생이 되었던 까까머리 큰 오빠는 무슨 마피아의 두목 같았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오는 강포의 동생과 그 여자와 아버지를 남겨둔 채 우린 어린 두목에게 이끌려 마을 다리로 나갔습니다. 큰 오빠는 우리 셋을 나란히 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중앙에 서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오늘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오늘 집에 온 그 여자는 악마야. 그 여자가 해준 밥은 먹지도 말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마. 성아, 왜? 큰 오빠의 옷자락을 잡아끌며 물었던 사람은 저보다 한 살 많았던 바로 위 오빠였습니다. 나 배고픈데서. 바로 위 오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듯했어요. 제 심정도 그 오빠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는 얼마나 뽀얀가요. 큰 오빠는 바로 화를 냈어요. 니들이 내 말을 들어야 어머니가 돌아온단 말이야. 알아? 특히 너. 너 오늘처럼 그 여자를 졸졸 따라다녔단 말. 그만 안 둘 거야.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어? 저는 주저앉아 울음보를 터뜨려버렸어요. 그렇잖아도 숨 막히게 하는 무엇이 가슴을 짓누르는 중이었는데 큰 오빠가 그 이유를 정확히 집어내줬던 것입니다. 그 봄날 그렇게 찾아와 우리 집에 열흘쯤 살다 간 그 여자가 제가 이 집에 도착해 마루에 앉아 대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죽순처럼 제 속을 뚫고 올라왔던 거예요. 제 근원을 아프게 건드리면서 사랑하는 당신. 실로 오랜만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제 심정을 당신께 알려드리는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무슨 일을 글로 써보는 것에 습관이 들여지지 않아서인지 어제 당신의 혹독한 질책처럼 마음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제가 억지로 몰아붙이고 있어서인지 펜을 놓고 다시 쓰질 못하고 있었어요. 송아지가 나올랑갑다. 포트 가서 뜨거운 물 좀 더 가져오거라. 네. 아이고, 거진 다 됐어. 재명에 힘내거라. 이? 어제 당신이 오시기 바로 전 저는 우사에서 소 분만시키고 계신 아버지 곁에서 그 뒷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제게 물었던 텃밭. 그 여자가 은은한 향내를 풍기며 나비보다 더 가볍게 연두색 배추를 뽑던 그 밭이 지금은 우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내 좀 먹일 것 같더니만 쑥 하고 나버렸단께. 벌써 나왔어요? 다른 소들은 새끼 낳을 때마다 애를 먹인다는데 소랑에도 낳았어. 송아지 뭐예요? 수송아지다. 아버지께서 소태를 거두시는 걸 보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신이 제 집 마당에 서 계시더군요. 처음엔 거기 서 계시는 당신이 환영인가? 어떻게 당신이 여기를 헛것이겠지 했어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당신을 쳐다보기만 했을까요? 손님 오셨냐? 아니에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니 무슨 일인데 그러냐?
손님은 누구시고 어딜 가린겨?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가리면 돼요. 당신을 알고 지내는 동안 늘 소망했었습니다. 당신을 아버지께 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간절하던 마음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마치 도망자를 감추듯이 당신을 끌고 황급히 대문을 빠져나와 했다니. 아버지와 당신의 그 짧은 만남이라니. 신이 다방에 마주앉았을 때 당신은 나를 질책했어요. 바로 온다던 사람이 아무 연락도 없이 어떻게 된 거야? 그냥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내 마음을 알긴 하는 거야? 그래, 내 마음은 몰라줘도 좋아. 하지만 당신이 우리 관계를 그저 남녀간의 어지러운 정쯤으로 치부하는 건 견딜 수 없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거야? 그저 전 당신 나랑 떠나는 게 두려운 거지. 저는 당신께 제 심정을, 복잡하게 들끓고 있는 이 심정을 단 몇 가닥만이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건드려 놓은 제 심정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역시 당신은 무슨 소린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표정이셨죠. 제가 그 여자가 만들어줬던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근무하고 있던 스포츠 센터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에어로빅 수강을 받던 중년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수록 당신은 얼굴빛이 불그락불그락 해지셨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그 여자들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당신께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 말들이 우리 사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응? 저는 다만 중요한 선택을 하려는 상황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어제 당신과 저는 꼭 한 집에 살고 있는 개와 고양이 같았습니다. 둘이 앙앙대는 건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서라지요. 개가 아빠를 들면 함께 놀자는 마음의 표시인데 고양이에겐 그게 언제든지 대들겠다는 경계 신호라잖아요. 고양이가 귀를 뒤로 젖히는 건 심정이 사나우니 건드리면 핥게 놓겠다는 뜻이겠지만 개는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의미라니 둘 사이에 오해가 쌓일 수밖에요. 어제 당신과 제가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겠다는 거야, 못 가겠다는 거야? 그걸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고고해진 거야? 당신은요? 당신은 다른 감정은 모두 뭉개버리는 이기주의예요. 오히려 난 당신이 그날에 맞춰서 돌아올 거라고 믿어. 당신은 출국 날짜를 일러주고 가셨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 제가 돌아올 걸 믿는다고도 하셨습니다. 당신은 석연치 않은 얼굴로 새벽 기차를 타고 다시 도시로 가셨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말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당신의 팔을 붙들고 황급히 도망치듯 집을 나섰던 저를 보고 짐작하신 게 있으신지 저를 바라본 표정이 말할 수 없이 일그러져 계셨어요. 무슨 말씀이든 다 들으려고 아버지 곁에 앉았으나 아버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며 힘없이 중얼거리셨어요. 그놈 숫송아지가 눈뜬 봉사여야. 네.
가여워서 어쩐다냐. 방금 어머니께선 상가에 가셨습니다. 아휴, 생전을 죽게만 살더만 가는 날은 따뜻한 날 잡았구먼. 누가 돌아가셨어요? 전천댁이 어젯밤에 세상을 떴어야.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넌 집에 있어라잉. 알았지? 가신 분이 전천댁 전천 할머니라고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기억 속의 전천댁은 울면서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다리도 정하지 못한 사람이 이게 뭔 짓이요? 달밤에 체조하는겨? 절뚝거리면서. 왔는가? 살 좀 빼보려고 그래. 아유, 당장 그만두고. 몸도 살치 않은데 그리 뛰어댔다간 큰일 난단께. 어머니께서 말렸지만 전천댁은 줄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마을 아주머니 몇 사람이 모여 앉아 하는 얘기로는 전천댁이 제사장을 봐서 머리에 이고 오는 중에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짐 자전거를 피하려다 다리 밑으로 굴러서 다리를 다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전천댁이 방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게 얼마나 됐디야? 한 월초 2년이 다 돼갈걸? 하긴. 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겨. 응? 그게 뭔 소리야? 아, 뭔 일인지 몰라? 점촌댁 서방이 다른 여자랑 놀아난 거. 아,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걸 어찌 몰랐디야? 아니, 이게 말은 안 되게 날벼락도 아니고 모는 것 아니야? 그게 참말이요?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쩐디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 방 안에만 있느라고 뚱뚱해진 점촌 아주머니는 그 이후로 그 아픈 다리를 서서 울면서 줄넘기를 하셨습니다. 새끼줄 두 줄을 똘똘 엮어 만든 그 줄넘아리예요. 지금 당신이 있는 그 도시, 제가 강사로 나가던 그 스포츠센터의 에어리비 저녁반 시간에 어느 날 한 중년 부인이 새로 들어왔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다리 운동 힘차게!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분해!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선생님!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그 사람 남편이 좀비 잘못해가지고 바람이 났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아주머니! 어젠 그 젊은 애가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고, 남편이 나랑 이혼한 다음에 자기하고 살기로 했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제 차마 당신께 할 수 없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과 저를 한꺼번에 어디선가 끌어내려 구덩이에 쳐놓는 일만 같아 지금도 이 말을 당신께 꼭 해야 하는가 몇 번이고 제 자신에게 되묻게 됩니다. 내뱉고 말면 어쩌면 당신은 저를 증오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저를 용서하세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제 말이 모두 당신에게 오리무중일 것만 같으니. 점촌 아주머니를 혼자 살게 한 점촌 아저씨의 그 여자, 그 중년 여인으로 하여금 울면서 에어로빅을 하게 만든 그 여자, 언젠가 우리 집에 들어와 한때를 살다간 아버지의 그 여자, 용서하십시오. 제가 바로 그 여자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당신, 무혐만 마세요. 저는 그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타인에 대한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가 남겨놓은 이미지는 제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 여자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 제 희망이었습니다. 그 여잔 우리 집에 살기 시작한 열흘 만에 큰오빠만 빼고 모두를 끌어안아버렸어요. 100일이 갓 지난 올 줄밖에 모르던 그네 속의 막내 동생까지요. 그 여자의 손이 다 제일 먼저 화사해진 게 아기 그녀였습니다. 잘 자라 내 아기, 내 귀여운 아기, 아름다운 장미꽃 너를 둘러 피었네. 애기가요? 어? 여기 예쁜 이불이 생겼네? 아기 이불이야. 이쁘다. 어머니께서 그네 밑에 깔아놓으셨던 다른 아버지 내복을 그 여자는 맨 먼저 걷어냈어요. 그리곤 어디서 났는지 잔꽃이 아른아른한 병아리색 작은 유를 깔았어요. 그네 하면 어린이 울음소리와 그 달아빠진 내복이 생각났었는데, 그 여자는 뽀송한 기저귀가 옆에 있는 환한 병아리색 이미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여잔 아이를 울리지 않았어요. 우리 애기 배고프구나. 우유 먹자. 자. 우유라서 싫어? 그렇다고 밀어내면 어떡해. 아가, 그러지 말고 제발. 제발 한번 바라봐. 바라봐. 어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착하다, 우리 애기. 아기는 그 여자 등 뒤에서 회사하게 웃었고, 그 여자는 아기를 업고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도마지만은 무척 서툴렀습니다만, 그 여자는 도마지를 잘 아는 어머니 맛하고는 다른 맛의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밥을 한 가지 해내도 그 여자가 한 밥은 펴가 났습니다. 어느 날은 보리를 다 빼고 쌀에 수수를 넣은 밥을 지었으며, 또 어느 날은 입에 쏙쏙 들어가기 좋을 만큼의 크기로 만두를 빚어서 밥 대신 만두국을 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환하게 생각납니다. 그 여자는 마치 우리 집에 음식을 만들러 온 여자 같았어요. 뭐해요? 칼국수 미는 거야. 칼국수? 밀가루 반죽을 납작하게 밀어서 가늘게 썰어가지고 끓이면 돼. 그거 맛있어요? 그럼. 거진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끓여줄 테니까. 아 참, 끓여서 바로 먹어야 되니까 얼른 뛰어가서 오빠들도 다 데려와. 네. 오빠!
다듬이돌에 밀가루를 밀어 칼국수를 만들어내왔을 때 그 국물 위에 화려하게 얹힌 고사리와 계란 구명들이 지금도 눈에 환합니다. 어머니가 쓰어준 풀대죽하고는 확실히 달랐지요. 그 어제 음식 만드는 멋은 오빠들 도시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맨밥에 반찬 싸가는 것이 도시락인 줄만 알았는데 그 여자는 당근과 오이와 양파를 종종 썰어 밥과 함께 볶아서 그 위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줬습니다. 아버지께 쇠고기를 사오라 하여 양념해서 볶고 시금치도 데쳐서 기름에 볶고 달걀도 풀어 몽글몽글하게 볶아서 이 세 가지를 밥 위에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꽃밭, 꽃밭을 연상시키더군요. 큰애는 무슨 밥을 좋아하니? 주먹밥이요. 주먹밥? 다음날 그 여자는 콩을 넣은 주먹밥을 자그만자그만하게 만들었어요. 먹을 때 밥이 손에 붙지 않게 깻잎으로 하나씩 싸서 도시락을 채웠습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하는 깻잎때는 아버지께 혼날까봐 숟가락을 듣는 신용을 했지만 도시락은 들고 갔다 고스란히 들가져오던 큰오빠는 그날 등교하다 말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웬일이니? 뭐 안 가져간 거 있어?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니, 왜 그래? 그래도 도시락은 가져가야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큰 오빠는 마루 끝에 그 도시락을 내팽개 치고 달아났어요. 아무래도 그걸 가지고 학교까지 갔다가는 먹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기가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그 여자가 붙여두던 두릅적이며 그 여자가 묻혀주던 미나리나 물쑥나물 한 접시 아, 그 칡수제비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여자를 사랑하게 한 게 그 음식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봅니다, 저는. 퍼뜩 나오지 않고 뭐하냐? 네, 금방 갈게요. 싸게 싸게 나오거라. 글을 더 쓸 수가 없군요. 바깥에서 아버지께서 우사에 가보자고 부르십니다. 다시 펜을 들면서 저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 글의 시작은 당신께 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글 끝을 못 낼 것만 같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날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당신에겐 제가 당신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해놓고 어느 순간에 저를 보면 당신에게 이미 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흘 후면 정말 당신은 이 땅에 없으십니까? 저와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곳을 떠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이와 당신의 아내와 그리고 당신의 40평생이 있는 여기를 말이에요. 여기 올 때만 해도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면 어쩌나.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저보다 더 어려워 보여서요. 그런데 전 지금 못 가겠다 하고 당신은 나를 받아놓고 있다니. 지난 사흘 동안 저는 눈먼 송아지를 돌봤습니다. 우사에서 눈먼 송아지 입술을 제 어미의 젖꼭지에 대주고 도랑가루 나와 철길 너머를 바라봤는데 점촌 할머니 떠나시는 모습이 하얗게 멀리 보이더군요.
여기 올 땐 그저 봄이 왔었을 뿐인데 상여나가는 마을 앞산에 눈길을 줘보니 연푸름이 짙어지고 늦봄 철쭉이 만발해서는 그 자리에 불을 지르듯 붉었어요. 저것이 지새끼 눈먼 걸 모르는갑다. 저질 놓쳤다고 저리 매정스럽기도 깃발질을 하는 거 보니 말이여. 송아지가 젖을 못 찾나봐요. 배만 더듬고 있는 거 보니. 저러다 또 체일라. 싸게 가서 물려줘야겠어. 불쌍해요. 송아지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치륙이었으니까 자기 눈이 멀었는지 어떤지도 모를 게 아니에요. 송아지는 어미의 기척에 예민합니다. 어미가 부시럭거리면 저도 부시럭거리고 제 어미가 일어서면 저도 이영차 일어섭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은 너무나 막습니다. 그 눈에 제 눈을 헹궈내고 싶을 정도로요. 헹궈낸 후엔 곧 제 눈앞도 치르게 돼서 당신이 다시 와도 알아보지 못했으면. 오늘도 더는 못 쓰겠군요. 이 심정으로 어떻게 제가 왜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쓴단 말인가요? 또 그치지 못해? 왜 속을 썩인다냐? 니 났을 때 니 아버지 아들만 있는 집에 양념 달랐다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막걸리까정 냈는데 양념 잘 노릇은 못할망정 속은 썩이지 말아야지 안 그냐? 오빠가 있다가 한 옷은 익히치라. 아이고 남들은 그것도 없어서 못 입어 호강에 초치는 소리 하고 있구먼. 그 여자같이 되고 싶다. 그 희망은 그 여자가 오빠들 속에 섞여있는 저를 알아봐줬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그날 느닷없이 내리는 비를 맞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여자들 중에서 감기를 앓고 있는 여자가 바로 저라는 걸 알아줬던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은 그날 제게 우산을 받쳐주며 말했지요. 상습범이라고 생각 마십시오. 독감을 앓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네, 고맙습니다. 아, 뭘요? 그 여자는 무슨 까닭인지 틈만 나면 칫솔질을 했어요. 밥 먹은 후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큰오빠가 방문을 꽉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도 큰오빠의 사주를 받은 둘째 오빠가 아줌마 술집에서 왔지? 라고 말했을 때도 그 여자는 칫솔에 흰 치약을 묻혀 오랫동안 칫솔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는 빨래줄에 기저귀를 널다 말고 칫솔에 치약을 묻혔어요. 마루에 걸터앉아 물끄러미 그 여자를 바라보던 저도 문득 그 여자처럼 이를 닦아보고 싶어졌어요. 나도 이 닦을래요. 어?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 치약이 매워서 눈이 빨개졌어요. 자, 오른손으로 닦아야지. 그 여자는 오는 모습을 제게 보인 것이 민망했는지 왼손에 쥐고 있는 제 칫솔을 오른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칫솔을 입에 넣고 건성으로 쑥쑥거리고 있는데 칫솔을 쥔 제 손을 자신의 손으로 싸주더니 입속에서 칫솔을 둥글게 둥글게 돌려닦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돌려서 닦아야지. 이래야 잇몸을 안 다쳐. 저는 그때
잇몸이 뭔지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잇몸이라고 발음했을 때 그 여자의 눈물이 제 손등으로 툭 떨어져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알고 지냈던 지난 2년 동안 저는 이 마을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닌 것만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일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당신 말처럼 당신과의 관계가 불륜이었음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자랑할 만한 사랑을 하겠다. 그래서 당신을 잊어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 여자는 왜 다시 집을 나갔을까요? 전 당신을 믿어요. 이 사람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인겨? 전 당신을 믿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께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은 유일하게 이 한마디입니다. 그 여자의 당신이었던 아버지를 믿었으면서도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도망치듯 집을 나갔을까요? 어머니 때문이었을까요? 그 여잔 어머니가 잠시 다녀간 다음 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무슨 대꾸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저기 막내 좀 안해주세요. 어머니 오셔서 그 여자가 업고 있던 막내 동생을 받아 안았을 뿐입니다. 지치셨던 것인가? 아니면 그게 어머니께서 견디는 방법이셨는가?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아이를 받아 안고서 젖을 먹이셨어요. 봄볕이 내리쬐는 그 봄날에 마루에 앉아 젖 먹이는 어머니와 곁에 서서 그저 마당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여자라니. 그 풍경을 생각하니 눈물이 번지는군요. 단지 그뿐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 여자는 나갔습니다. 길은 마당까지 깨끗이 쓸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 여자는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이리 와봐. 저기 점심상은 방에 차려놨어. 동생은 방금 잠들었고 깨어나면 기저귀 속에 손 넣어봐서 오줌 쌌거든. 얼른 갈아줘. 왜요? 어디 가요? 그러고 아버지가 날 찾거든. 모른다고 해. 알았지? 언제 나갔는지 모른다고 해야 돼. 어느새 그 여자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입었던 저고리와 치마로 바꿔 입고 입더군요. 분을 옅게 바르고 있어서 얼굴빛이 더 뽀였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저를 어지럽게 하던 그 은은한 향내가 그 여자에게서 다시 났어요. 그 여자는 그 향내를 다시 풍기면서 그 파란 페인트칠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처음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앉아있던 그 마루에 앉아서 집을 나가는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어서 아버지가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때 제 눈에 띈 게 칫솔통이었습니다. 그 속엔 그 여자의 노란 칫솔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귀를 세워 그 칫솔을 꺼냈어요. 그리고 마구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비가, 명절새 같은 저 봄비가 자꾸만 바깥을 내다보게 귀 기울이게 해요. 방금 전 아버지와 저속을 쏘다니다 왔어요. 들과 산과 빨래 털으려. 아버지께서 오후 한 차례씩 엽총을 어깨에 메고 들과 산으로 사냥을 나가신다는 건 이번에 처음 한 일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벌써 2년째 습관처럼 하시는 일이라는데요. 하긴 전 지난 2년 동안 여길 오지 않았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사냥 가는 아버지를 따라 나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 있는 창문으로 아버지께서 스쳐 지나시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창을 통해 아버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버진 털이 보송보송하고 각이 진 밤색 모자를 쓰고 계셨고 헐렁한 상아색 골덴 바지에 벨트를 꽉 조인 차림이셨는데 쏟아지는 봄볕을 뚫고 가시는 그 모습이 꼭 사냥꾼 같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사냥꾼 같으세요. 섭섭한 소리 한다. 나야말로 진짜 사냥꾼이란 게. 니 몰랐냐? 니 아버지 헛간 벽에 걸어둔 엽총까지 둘러매고 맨날 사냥한다고 나다닌 지가 벌써 2년째예요, 2년째. 사냥이요? 아버지, 저 따라갈래요. 너도? 고생스럽게 뭐하러 간다냐. 산길들길 싸돌아다니면 기운만 빠지는데. 처음엔 그저 어리광쟁이 어린이처럼 앞서가시는 아버지 장화 발작에 제 발작을 갖다 대며 뒤따랐습니다. 한쪽으로 우리 부녀의 그림자가 나란히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까지 아버지는 꽤 늠름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상아빛 골덴 바지가 아버지 몸에 달라붙는 거였죠. 저는 뒤따르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지 안에 아버지 몸이 과연 있는 걸까? 믿어지지 않게 바람만 쿨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싸게 안 오고 뭐하고 있다냐? 가요. 힘들어서 그러는 거요? 아니에요. 비싸게 야워갖고. 아버진, 제가 당신 가까이 다가설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작아지시다니. 털모자 밑으로 보이는 긴 목덜미까지 흰머리가 수북했습니다. 저 깊은 곳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어요. 당신을 향해 지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삶을 향해 내질런지도 모르죠. 연민에 휩싸여 아버지 골덴바지 뒷주머니에
제 두 손을 푹 집어넣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잡아당긴 셈이라 아버지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으시고서 뒤에 서 있던 제게 쏟아지셨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는 앙상한 아버지의 엉치뼈. 아버진 오늘 콩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심해 보이는 산비둘기 향해 나무 뒤에 거의 나무처럼 붙으셔서 겨냥하시기도 했지만 매번 헛방이었습니다. 에이그, 하하이, 아, 왜 이리 안 맞는디야?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갑다. 그냥 내려가야 쓰겠구먼. 사냥 얘기를 하다 보니 당신에게서도 언젠가 사냥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당신은 아프리카 어느 마을 원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조들이 기마민족이었거든. 그래요? 선조들은 말을 타고 밀림을 달려 사냥을 해서 물물 교환을 하며 후손들을 번창시켰대. 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밀림은 길이 되고 농사지을 땅으로 변했어. 그럼 농사지으면 되겠네. 사냥보단 농사가 편하잖아요. 근데 원주민 장정들은 사냥을 못하는 걸 알지만 밤낮 손으로 창과 활을 만든대. 그리고 동이 트면 때를 지어 황야로 나가는 거야. 황야로요? 나가서 뭘 하는데요? 그냥 소성거리는 거지. 그러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시시해. 이젠 함성을 지르며 사냥할 짐승도 또 피 흘리며 싸워야 할 다른 부족도 없지만 선조들이 해왔던 사냥과 전쟁의 습석을 버리지 못해서 온종일 지평선을 바라보다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나의 오라버니를 같이 느껴지는 건 웬 까닭일까요? 때를 지어 웅성웅성 온종일을 서성거리다가 불도 붉은 황혼을 등에 지고 공허하게 마을로 돌아오고 있는 그들 속에서 제가 제 아버지를 봤다고 하면 당신은 웃겠죠? 당신과의 약속 시간은 이제 이 밤만 지나면 다가옵니다. 당신은 정말 떠나실 건가요? 오늘 하루는 종일 중얼중얼거렸어요. 당신에게 달려가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려 할 적마다 저를 스쳐간 당신과의 기억들이 모두 나쁜 것이었다고 속삭이고 속삭였어요. 산 버찌를 먹으면 눈물 날 일이 생긴다고 제가 산에서 버찌를 따오면 어머니는 마당에 쏟아버리시곤 하셨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눈물 날 일이 이것인가요? 어머니 몰래 먹은 산버찌가 지금 저를 울리는 건가요? 아버진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이고, 고생이었구먼. 아니에요. 아니긴. 자, 이리 앉아보더라고. 네? 자. 이 선크림 어디서 나셨어요? 어디서 나긴. 내가 당신 생각하고 하나 사왔지. 자, 일로 손을 내봐. 이 고운 손이 험한 일 하느라고 다 망가지겠네. 아버진, 그 여자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손크림을 발라주셨죠. 크림을 통해서 찍어내 그 여자의 손에 골고루 펴 발라주실 때
아버지의 그 화난 모습을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의 손, 저도 당신 손을 참 좋아했습니다. 당신 손에 늘 결혼 반지가 끼어 있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쓰라름이 제 가슴을 훑고 지나갔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듯 했어요. 그 반지는 그저 당신의 일부분처럼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 마음에 휘몰아칠 때마다 당신의 손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서러운 마음이 가라앉곤 했어요. 사랑하는 당신, 이 마을은 저 자신을 생각하게 해요. 그 여자가 떠나던 날, 칫솔을 건네주던 그때, 저는 그 여자와 무슨 약속인가를 했다고,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이 생각을 당신이 있는 그 도시에서 제가 어떻게 해낼 수 있었겠어요? 그 여자가 그때 떠나주지 않았어도 과연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만한 평온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 여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떠나고 나서 아버진 오랫동안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혼자 가란 게, 난 집에 안 갈란다. 그러니까 너 혼자 가! 아버지. 아버지가 뭐고 다 괜찮은 게, 저리 가, 어여!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화냈던 때는 그 여자가 있던 그 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 그것만이 우리 삶의 다라고 여길 수 없는 불편한 부분이 이 마을엔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양재물을 들이마신 것 같이 쓰라리게 당신이 그립습니다. 지금 막 당신과의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시간 전부터 저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여기 있었습니다. 시침이 오후 3시를 막 지나갈 때 그토록 간절히 붙잡고 있던 당신과의 끈을 놓아버린 셈입니다. 제가 놓아버린 한 끝은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잡고 있는 거기 한 끝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당신은 지금 시계를 들여다보며 거기 서 계신가요? 아이고, 이렇게 뭘 못 먹어서 어쩐지야. 보약이라도 한 잔 먹어야겠다. 그려, 집에 있는 동안 보약도 먹고 기운 좀 내야 쓰겄다. 거의 한 달을 글을 못 썼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맥이 풀려서 다시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글이 목적을 잃어버린 탓이겠지요. 이젠 당신을 다시 볼 수 없다 생각하니 제가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것만 같았어요. 저는 벼랑 앞에 선 것 같이 아찔했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이 어느 날인가 당신에게 수화기를 들게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떠났는가? 정말 가버렸는가? 여보세요? 평창동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박재훈 씨 댁이죠? 네.
댁에 계시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은선아, 아빠한테 전화 받으시라고 해. 아빠! 전화 받으시래요! 아빠! 저는 가만히 수화기를 놨습니다. 당신 딸 이름이 은선이었군요. 은선이. 그의 이름을 서너 번 불러봤어요. 나물 같은 이름. 어디에 고여 있었는지 눈물이 오래 쏟아졌어요. 은선이. 제 얼굴은 지금 볕에 그을려 가무스름해졌습니다. 일손이 귀한 곳이라 더 이상 방 안에 있을 수만은 없어서 어머니를 거느리기 시작한 일이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눈먼 송아지는 제가 우서에 문을 열면 제 발소리를 알아듣고 몸을 일으킵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친해진 대상입니다. 처음엔 눈먼 놈이라 기가 막히더만은 무던하다. 먹고 잠 잘 자니 살이 몽실몽실 올랐어야. 제가 빠기엔 별 무리 없겄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내가 못할 말 했냐? 아이고, 눈 먼 걸 끔찍이 보살피 내 앞에서. 그럼 그게 할 말이여라? 그것하고 정든겨? 근데 네 언제까지 여기 있으려고 하냐? 그냥... 모심기 시작되기 전에 어서 가거라. 여기 있으면 고생만 한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당신께, 이미 거기 계시는 당신께 붙일 필요는 이제 없겠죠. 그래도 까치 얘기는 쓰렵니다. 이 마을이 온 첫날 그렇게 부지런히 둥지를 틀던 까치가 새끼 세 마리를 낳았더군요. 옥수수 씨를 심을 구덩이를 파느라고 산밭에 다녀오다가 봤어요. 어메, 까치가 새끼를 낳았나 보다, 야. 정말요? 어미가 먹이 갖다 나르느라고 바쁘자녀. 어머, 정말! 오, 세 마리나 되네? 참 미물도. 지 새끼는 저리 생각한다니까. 아버지, 새끼들 중에 눈먼 새는 없겠죠? 글씨, 여기서 보기엔 없는 것 같은디?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니까 새끼들은 서로 밀치며 소란스럽게 한껏 입을 벌리는데 입속이 온통 새빨갰어요. 세 마리 새끼 까치들이 날개짓을 할 무렵이면 이것도 여기 고장도 초여름 여름이겠죠. 저기 저 순한 연두색들이 짙어져서는 초록이 진초록이 될 테죠. 그때쯤엔 은선이란 당신 아이 이름도 제 가슴에서 아련해질는지. 안녕.